그만. 난 토목 못 나왔지만 여러분 토목 다니고 있잖아요. 우와 멋지네요 저희. 그렇죠. 예. 네. 이제 결과를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 카메라는 결과가 항상 공포죠. 그 카메라는 한국어로 뭐라고 불러져요? 그렇죠. Is cold. 이건 수음이라 위험이 지나가니까 신은 잊혀진다. Danger, past. Danger, past. Got, forgotten. 이런 수고야 이건. 속담, 속담. 잘 시작된 일은 반 행해진 거야. A work well begun is half done. 이것도 속담이야, 속담. Proverb. Begun. 응, 해프던. 응. 반돈이 반돈. 한돈. 자, 네. 요것도, 하우브. 세 명에게 알려진 것은 모두에게 알려진 거야. 네.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손 좀 내줘,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what is known? 좋네. What is known to? Is known to everybody. 아, 좋네요.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 또, 사랑받는 거.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것은 이다. 가장 큰 행복이다. 그럼, to love and to be. 사랑이네요. 그래. 아, 나 괜찮아. 반도이 너무 무거워. 뭐 아니야, 반도 고기 아니야? 아니, 헐프서 반이고, 두. 나 아니, 돈이잖아. 돈이야? 얘는, 그래, 조카가 있나 봐. 돈잔치 하면, 반반지 한 돈, 반돈 그러잖아. 아, 오. 그러니까 헬프가 반이고 던이니까 반돈이죠. 아니 이거 웃기다. 이게 바이링걸리스트가 하는 표현들이야. 예? 우와 멋지네요. 바이링걸이 돼야지 이런 게 이해가 된다고. 대박이다. 지식인의 고뇌다. 자 웃다는 자동사니까 수동태는 안 되죠? 예. 근데 래프에서 뭐야? 비웃다. 왜? 래프의 표현. 런도 달리다인데 런어버 누구를 치다. 맞아요? 네. look도 자동사지만 look at 그런 몸을 바라보다. 자동사에 전치사가 붙으면 수동태가 가능해요.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웃어졌다 그 친구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 틀린 거야. 근데 여기 left at이 되면 아 비웃다가 된 거고 비웃어 지다가 된 거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at이 꼭 들어가야 돼. 네. 또 be surprised at 시작. be surprised at. 그렇죠. 이 at은 by에 대신에 쓰인 거야. be surprised at. 맞아요? 네. 내 조부모는 TV에 관심이 있다. 그럼 뭐야? My grandfather is interested in TV. 또 시작. 나는 내 시계가 훔쳐졌다. I was stolen. Steal의 목적어는요? 사물이에요. 사물. 이해가요? 그럼 이렇게 쓰려면 My watch was stolen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still의 목적어가 something이니까 수동태가 나오면 something이 나와야 돼. 근데 내가 주어가 되려면요 love a of b를 써요. 시작. 아, 네. 그래서 지난번에 love 훔치다는데 lead는 제거하다죠. deprive 써도 돼. deprive도 제거하다죠. 네. 이 애는 사형식처럼 써. a에게서 b를 제거하다는데 of를 꼭 써줘야 돼. 그 분리박탈 제거의 오브다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는 사람이 주어 나갈 수 있겠지. 이게 사람이고 이게 사물이니까 맞아요? 네. Somebody loved me of my watch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내가 주어 나가면 I was loved 맞아요? 네. Of my watch 이렇게 되겠죠. 네. 스틸과 love의 표현을 알지 못하면 수동태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수동태를 물어본다는 건 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굉장히 깊게 출제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네. 또, 여러분, 메이드가 사역동사인데, was made니까 뭐가 된 거죠? 수동태가 된 거죠. 네. 그럼 그가 만들어졌네. 그 가방을 운반하도록 그의 마스터에 의해서. 네. 그럼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되겠어? 투부동사가 된 거죠. to carry. 지가 보다는 동사인데 지갑동사가 수동태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to enter가 되겠죠. 맞아요? 달라사는 be covered 뭐야? with. 자, 내 짐이 옮겨지도록 해라. 정거장에. 그럼 please have my luggage carried가 되겠죠. 맞아요? 네. 자, 따라해. rely on, 시작. rely on. depend on. depend on. 그럼 어떻게 돼요? 믿다, 의존하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네. rely가 depend가 자동사니까 on이 꼭 있어야만 수동태가 가능하겠죠. 네. 오늘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비투 부정사라는 거야. 이 비투 부정사는 can이 될 수도 있고 예정, 가능, 성취, 의무, 운명 다섯 가지가 다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정이랑 가능으로 보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그는 믿어지지 않을 거다. 또는 그는 믿어질 수 없다. 그런데 can이 맞아. 왜? 비투 부정사가 오고 부정이 오고 뒤에 수동태가 오면 100% can으로 해석되게 문법에서 정해놨어. 이제 he is not to be trusted. 그는 믿어질 수가 없는 놈이다. 믿어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depend on trust로 바꿔도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는 잘 알려졌다. 그의 고귀한 행동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야 사람들에게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그 다음 그 게임은 매우 익사이팅하다. 익사이티드하다. 익사이팅하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Be pleased. 인도되고 with도 되는데 보통 with야. Be pleased with. 샤워를 소나기를 만난다. Be caught in a shower. In a shower. 소나기 속에 갇히는 거니까. 그는 사람은 알려진다. 그가 사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By. By. 뭐뭐에 의해서. Be afflicted. 어, 이거 뭐지? 아니야. 심각한 고통으로 from 정도 되겠네. 이건 근데 수고가 아니야. 요즘 안 쓰여. 현재 거의 안 나와. 이게 몰라야 돼. 응. 그는 고통을 받는다.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from. 이거 나와. Be accustomed to. 시작. Be used to. 아니죠. Be used to. 뭔가 익숙하다.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be wounded인데 이건 수고가 아니야. 그는 부상 당했다. 왼쪽 다리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인가 온인가 이렇게 쓰는데 인인가 온인가 그러는데 나 잘 모르겠다고. 온 같다. 온. 인도. 자, 현재 안 나와. 근데 요즘에는. 알았어요? 예. 옛날에 나왔던 이게 성문 기본이라고 하니까 옛날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요즘 안 나와.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나는 escaped from being 이렇게 쓰기도 하고 being drowned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from being drowned가 맞는 표현이죠. 근데 요즘은 escape 사동사를 써가지고 그냥 being drowned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익사하는 것에서 피했다. 자, 우리 한번 보자. 어떤 질문도 이게 ask다. 자, 간접 목적어 ask가 나오면 어떻게 배웠어 우리가? ask가 나오면 어? 간목, 직목 이렇게 나오면 여기 뒤로 넘어가면 뭐가 돼? of가 나오지. 맞아요? 뭐뭐에 몰두해 있다. be occupied in. 시작. be absorbed in. 시작. 몰두하다. 라는 뜻이죠. 둘 다 몰두하다는 뜻이야. 자, 나가는 김에 그냥 나가버리자. 응? 네. 자, 너무 많은 일을 즉시. 어? 아, 어쩌면 많아요. 10시 10분까지만 하자. 아니, 너무. 생각해. 반말한 거야. 너무. 너 영어식으로 한다면 모를 것 같아? 디번까지 하자. 왜? 그래야 뒤지지. 너무해. 이가 너무 많구나. 맞아요? 네.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포기하는 습성이 많아요. 포기하면 다음 시간 돌려놔주세요. 우리는 이 편지를 붙여야만 한다. 그럼 어떻게 돼? 시작. This letter must be posted at once. 맞아요? 네. 그들은 마음에 보여진다. 그럼 by us나 by them이 생략된 거죠. 맞아요? 네. 그럼 we see stars, they see sta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또,
불도분은 아이들에게 지섰다. 그럼 아이들은 지서졌다. 불독에 의해서. 어. What marked the head? 어, 아이도 불독은. 그래서 그것을 즉시 해라. 명령문이네. 명령문에 수용되는 무엇을 했어요? Let 목적은 BPP. Get it be done. 진짜? Let it be done. 히어가 무슨 동사죠? 지각 소분사 수동태가 됐네요. 완료 수동태. 네. 그래서 투부정사를 썼네요. 맞나? 네. 그러면 행위사가 없네. 바이 일반조겠죠? 그럼 네. 위로 써줄까요? 네. We have never heard. heard가 지각 동사죠? 네. 목적어가 왔죠? 네. 그럼 원형부정사 써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Speak. 플레이스 미시예요. 어? Please do it. Please do it. 그 다음에 오늘 수험 때 하고 싶어요. 문제 나머지 드릴 거.